오늘 시장 특징주들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기업부터 좀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세가 오늘도 좋은데요. 한울 바이오파마가 8% 넘게 9% 가까이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기반의 전문 일반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개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벌어지면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뒤쫓으면서 2위를 기록할 때 예전에 신라젠이 뭐 2위까지 올랐다는 얘기도 드렸고 예전에 태웅이 조선주 갈 때 2위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추적을 했잖아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엎치락 뒤치락 1, 2위 싸움을 할 때 그렇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이제는 격차가 벌어져서 뒤로 이제 경주할 때처럼 똑같습니다. 이 상황은. 에코프로 3위인 에코프로랑은 시가총액이 지금 2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10조랑 20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선을 차지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지만 한번 선을 차지하고 나면은 2등을 지려 밟게 됩니다. 이건 모든 세상의 원리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원리랑 인간이 사는 인생사랑 주식이랑 모두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1조, 77조로 단위 자체가 조금 큽니다만 3위 사이로 붙어있는 것이고 코스닥도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1위로 올라서고 에코프로비엠과의 격차를 넓히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들, 이런 바이오의 전체적인 약진이 그냥 테마로 움직였으면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 테마였다면 시가총액에 영향을 안 미치는 선에서 움직였겠죠. 저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업종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계속해서 떠들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 잡았다면 뭐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원리를 언젠가는 써먹을 때를 대비하여 이런 리듬감과 이런 지금의 상황들 몸소 익혀놓기를 바라고요. 한울바이오파마도 지금 오늘 신고가를 가는데 바이오주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고가를 가는 순간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면서 고점의 매물들을 소화해서 걷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초반 상승을 지금 돌아보면은 와, 저 때는 내가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사고 싶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일이라 생각이 되지만 상승 초입이자 등산으로 따지면 이제 입구를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울바이오파마는 이제 알테오젠하고 조금 약간 성향은 틀릴 수 있죠. 뭐 알테오젠을 그렇게까지 힘든 기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알테오젠은 이제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 열혈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뚫어버린 케이스죠. 근데 이제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막대한 지원 그런 것과 함께 성공한 케이스 성공했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 뭐 이런 것이죠. 지금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서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한울바이오파마는 이제 대웅제약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 양쪽에서 합니다. 이게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한양이 오스코텍을 지배하는 갑을 관계였냐? 아니죠. 파트너죠. 오스코텍의 물질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역할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누가 더 뭐 역할이 크고 낫니 이거를 따질 게 아닙니다. 제약 분야와 바이오 분야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줄 수 있는 거를 주고받아 가지고 시너지를 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한울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제약이 제약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제약업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뿌리가 깊고 노하우가 많고 자본도 당연히 많죠. 일반 의약품도 감기약이나 뭐 멀미약이나 이런 거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번 것을 굉장히 고인물로 써가고 있던 것에서 바이오가 새로운 어떤 그 별빛이 막 도는 물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가 지금 캐시카우가 확실히 있거든요. 알테오제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직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계속해서 1,000억 원대 매출을 찍으면서 영업이익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팔던 게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탑. 뭐 이거 보시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그 홈페이지 관리자분은 좀 수정 바랍니다. 바이오탑 누르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와요. 오류가 납니다. 어쨌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팔고요. 전립선암 중추성 성조수성 치료제 엘리가드, 비흡수성 항생제 노르믹스, 탈모 치료제 헤어그로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걸 캐시카우로 해서 신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성공적인 모델 뭐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에이벨 바이오. 이 네 개 4대 천안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두 달 전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이 플랫폼 기술 수출하는 업체들이 예전처럼 코오롱 티슈나 신라젠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 수출을 하는 거죠. 신약 후보 물질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넘기게 돼. 임상 이상 정도에서 넘기게 되는 것이죠. 한올 바이오파마도 계속 이런 똑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캐시카우를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에 투자를 해서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의 이상 정도로 갖고 논 다음에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편하게, 뭐 편하진 않겠지만 말 표현으로는 마일스톤을 받고 이제 시판이 되게 되면은 로열티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슈팅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2017년에 이뮤노반트의 모회사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시스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우리 휴미라로 유명하죠. 휴미라가 9년 연속 세계 매출 순위 의약품 1위한 에브비의 그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면역을 지키려는 면역 세포들이 지키려는 걸 너무 오버한 나머지 정상 세포까지 공격해 버리는 게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걸 컨트롤 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 바토클리마비입니다. 물질명이. 여기에서 뭐 다 하긴 그렇고 일단 이 바토클리마비 네 가지 적응증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레이브스병 요게 지금 가장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이 과잉돼서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성돼 버리는 겁니다. 미국에만 33만 명의 그레이스병 환자가 있고요. 이 그레이스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지금 현재는 치료제가 없는데 ATD란 거를 투여하고 있어요. 갑상선 이 지금 그 항갑상선 약물. 근데 이거를 투여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ATD밖에 맞질 못해요. 그런데 ATD가 아까 말한 대로 심각한 부작용에다가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30%는 또 재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바토클리마,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바토클리마를 처방을 했을 때 지금 부작용이 없고 내성이 발현이 안 되고 재발이 안 되는 ATD를 쓰지 않고 요걸로 지금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아까 네 가지 적응증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뮤노반트의 모회사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시스가 그레이스병 지금 그 임상 결과를 내놓은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제가 워낙 없기 때문에 FDA에 뭐를 승인받았냐면은 임상 2상 없이 3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걸 허가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의 연말에 진입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판이 됐을 경우에는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순매출의 한 자릿수 중반에서 10% 중반을 무려 11년 동안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17년도에 체결했어요. 그 당시에 계약금을 목돈으로 405억 원을 일단 받고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임상 단계에서 마일스톤 한번 받았고 근데 임상 단계를 싹싹 넘어가서 지금 임상 3상 거쳐서 바로 시판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단계로 금방 진입하게 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플러스 지금 이 슈팅스타가 굉장히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뭐 제2의 렉나자 뭐 이렇게 불리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HK이노엔의 K캡정이라던가 녹십자의 알리글로라던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요런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림 이뮤노반트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바토클리맙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제2의 렉나자를 찾는 이 시장의 레이더에 걸려서 지금 신고가를 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가를 갔을 때는 추격 매수를 감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2의 렉나자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역대 신고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중에 48,9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 비롯해서 통신주들이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배당주 관련 기대감도 가지고 가고 또 AI 관련 모멘텀도 큰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 방송에서 뭐 연말 배당주 특집에서 뭐, 배당주, 그거는 잘 가려서 사세요. 자, 예를 들어서, 네. 1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배당을 10% 줍니다. 그걸 사면 효율적입니까? 아니죠. 내가 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5천 원이 됐어요. 그래 놓고, 다음 해 4월 달에 우리 집으로 우편함에 우편이 꽂혀 있습니다. 배당 10% 줬다고.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배당주란 뭐냐면 시세 차익을 주면서 배당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게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지금 통신주도 이제 지금 움직여서 시세 차익이 나니까 배당주로서의 효용성이 있는데 그동안은 정말 이거를 배당만 받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정말 돈이 남아서 투자하는 사람. 예를 들어 KT를 2000년도에 샀으면은 25년 동안 같은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2020년도의 가격이 지금 가격입니다. KT가. 근데 이거를 배당만 받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라도 적이 됐을까요? 안 되죠, 상세가. 근데 KT가 지금 20년 선을 벗어나는 모습을 25년 만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하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SK텔레콤은 KT보다는 저기가 낮죠. KT는 25년 동안 정말 일직선으로 몇 프로 그어졌고요. 정말로 빨래줄 차트죠. SK텔레콤은 그래도 계단식으로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주가 워낙 뜨겁고 무슨 뭐 인생의 기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런 다이나믹한 게 싫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또 대안이 있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코웨이도 있고 KTNG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이런 스타일로 바이오주들보다는 천천히 가는데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자신의 성향에 맞게 그걸 택하면 됩니다. SK텔레콤도 KTNG나 코웨이 이런 정도의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듬이 있잖아요. 자기가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다른 겁니다. 굳이 내가 안 맞는 거를 맞춰가지고 괜히 들어가서 엇박자를 타서 손실을 봐서 기분이 지저분하고 막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요? 배당주는 배당인데 답답하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 먹을 게 없다. 다 가입을 해 있고 타 사람들이 두세 개를 가입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IPTV도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 넷플릭스니 OTT가 다 들어와가지고 굳이 IPTV를 지금 IPTV 그 수수료 반환 동호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낼 수는 없는데 안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나는 OTT를 보는데 왜 IPTV 돈을 또 내야 되냐?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IPTV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OTT 기기만 따로 사서 보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이 통신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데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일단 그 퇴직 프로그램이 시행되거든요. 고연차의 고연봉 직원들을 조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이 경력금을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큰 게 이제 AI죠. AI. 근데 과연 이게 AI가 돈이 되느냐 문제인데 B2B랑 B2C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B2B에서는 지금 그 잘 되고 있는 게 저기 통역 서비스입니다. 트랜스토커라는 건데 롯데백화점 신한은 부산교통공사 영남대학교 이런 데 고객을 확보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영남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요즘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처음에 학생처에 가가지고 뭐 물어볼 때 영어가 잘 안 되는 학생 부처 직원들이 많겠죠. 너무 답답해요, 서로가. 트랜스토커를 거기 구독 서비스를 해가지고 거기 깔아놓은 겁니다. SK텔레콤에서. 그러면은 외국인 학생이 거기다가 말하면 모니터 되고 말하면 자동으로 한국인 직원이 저기에 통역을 해가지고 다시 외국어로 뜹니다. 그게 트랜스토커예요. 여기서 돈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2C가 문제죠. 이거는 더 민감합니다. 회사에 돈을 쓰는 건 조금 더 자율적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ADAS을 무료로 쓰다가 돈을 내라 그러면 내기 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T우주 구독하라고 막 꼬셔도 구독하기 싫죠. 첫 달에 뭐 990원 했는데 그거 낚시잖아요. 그다음 달에 막 9,000원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화되는 모델을 조금씩 찾아가면 네이버 멤버십도 처음에 무료 거의 되게 싸게 하다가 가격 오르죠. 쿠팡도 올리죠. 이런 겁니다. 락인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B2C에서도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AI 서비스로 이제 돈을 번다. 요게 명제가 지금 들어맞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AI가 똑똑하긴 한데 돈을 어떻게 벌어? 이 얘기가 B2B에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B2C로 이전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을 그냥 단순히 배당주로 보면 매력이 없었지만 네. 이제는 시세 차익이 나면서 배당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드디어 돈 버는 AI를 볼 수 있게 될까요? SK텔레콤 앞으로의 실적에도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